장관님, 그 앞선 답변 중에 그러니까 신천지에 관련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의 그냥 일반적 지위 또 총장에 대한 지위로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위를 받은 검찰은 왜 압수수색을 안 합니까? 장관의 지위는 아무것도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단체장 중에 이제 고발을 했죠. 뭐 수원, 뭐그 대구 같은 경우에. 아니, 장관님께서 지시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그 지시를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묵묵부답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지시가 안 통한 거잖아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뭡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예? 검찰의 검찰 사무에 대한 수사 지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장관이 예전에 그런 압수수색 지시를 했던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야당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향후에 어떤 장관이 와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라, 하지 마라, 할때 어떤 국회에서 그것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건에 대한 개입이지. 아무리 특단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또그 지위가 잘 먹혔으면 모르는데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이런 정치적 논란만 일으키는 그 정치적 행위를 뭐로 하냐는 거예요, 장관님께서. 예? 수많은 경험의 오선 국회의원 아닙니까? 예? 국회에 와서 답변할 때그 감정을 왜 이렇게 추스리지 못하세요?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 와서 꼭 싸우려고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관님의 그 언행에 있어서 일관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의 의원이 북송 수사 관련해서 질문할 때는 장관님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제가 수사하는 게 아니라, 예? 답변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건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입을 넘어서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법무 행정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하는 행위는 뭐라 탓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왜 인정을 안 하냐고요. 정치인으로서 지금 장관님은 그런 언급을 하신 거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셔도 돼요, 장관님. 예. 질문권을 침해한다라고 아니, 자꾸 괜찮아요. 염려를 저랑 대화하는 거니까 하시니까 제가 예. 하라고 했잖아요. 하지 아니 말라고 한게 질문을 아니라. 다 마치면 한꺼번에 아, 그냥 답변을 하시라고요, 드리겠습니다. 예, 장관님. 네. 이 운영까지 장관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 참. 아, 국회의원을 5번이나 하셨으면서 왜 그럽니까, 도대체? 질의하시는 꼭 위원님이 싸우려고만 하고. 답변을 요구하면 그때 답변하세요. 아니, 제가 답변을 하면 싸우려고 한다라고 이 프레임을 아니, 씌우니까 내가 하라고 제가 답변이 쉽지가 그거는 않습니다. 아니, 장관님의 태도 국회의원이 문제지. 질문을 할때 계속 답변을 중복해서 하니까 하지 말라는 그 장관님의 거였죠. 태도 문제지. 아이, 참나. 답변을 하고 안 하고 하는 이 것은 그건 법사위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장관님? 질의하는 위원님이 요구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답변 오신환 위원님께서 답변을 질의하신 내용에 해보세요. 대해서 코로나 19라는 전례 없는 신종 바이러스라는 사태는 사건이 아니고 사태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그러면 이 우리가 사정 당국 전체가 통일적으로 유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자. 또 특히 그것은 방역 권한을 갖고 있는 단체장들의 고발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상태,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전국적으로 검찰은 어떤 태세여야 된다 하는 것은 장관의 일반 지시에 해당되는 거죠.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아닌 것이죠. 압수수색을 하라고 지시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분명히 앞선 질문에서도
그럼 지시가 왜 안 받아들여지냐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시는 안 받아들여져도 되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것은 네. 저도 그 보도를 봐서 알고 있고요. 저한테 네. 아직 업무 보고가 올라온 바는 없습니다. 네. 네. 이 보도에 따르면 아니 장관께서 수원지검에서 고발장이 접수된 지 이틀 만인 2월 28일 그 대검에서는 질본 입장을 들어서 반려했다라고 돼 있고요. 질본은 어제부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다시 그럼 다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는 하세요. 질본의 입장을 네? 지금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구지검도 언론 보도를 보면 서울 대구시경이 3월 1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대구지검에서 대검 협의를 거쳐라라고 돼 있고요. 장관님, 네. 아니 왜 그러면 의원님께서 아니, 지시를 내렸는데 그걸 언론을 통해서 그 검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알아야만 하는 게 장관입니까? 그러면 그 검찰에서 그럼 보고를 안 합니까?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럼 다시 지시를 하세요. 언론을 보니까 검찰에서 반려했는데 질본은 다시 그것을 동의하니까 오늘이라도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하세요. 아 지시가 안 먹히는 법무부 장관이 무슨 영이섭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어떤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향후에 이런 전례를 남기게 되면 또 다른 장관이 와서 또 압수수색을 해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정치적인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여야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야 될 절차가 있는 것이고 본인의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수사의 첫 번째 단계 아닙니까? 예? 일반적 지시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야당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민을 해보세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답변을 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답변 저는 안 해도 됩니다. 예, 안 해도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네. 답변을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정부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짧게 합니다. 짧게 답변하세요. 네. 예. 엄정 대처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수단으로 압수수색도 필요하면 하라는 것이었고요. 그것은 이 말씀드린 것처럼 신도 관리를 중앙 집권적으로 하고 있고 또 앱을 통해서 그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전국 어느 교회에서나 예배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이 확진자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이 허점이 있다면 방역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지금도 사실은 상당히 실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이 수사를 그 매개로 한 어떤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처분인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법무부로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있으나 좀 더 신중한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뭐 얼마든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